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하고 아늑하며 햇빛 가득한 정남향 전원주택지 전 291평 매매가 1억 3천만 원의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보시는 곳은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용지이고요. 자연녹지 전 291평입니다. 토지의 정남방향에서 정북방향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정북방향은 끝으로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충주 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 승용차로 15분 거리이고요. 동충주 IC로부터는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지의 가로 동서 길이는 22m이고요. 토지의 세로 남북 길이는 43m로서 완전 평지입니다. 토지의 정북 방향에서 정남 방향으로 바라보는 중이고요. 토지의 동쪽에 전원주택이 있고 정남쪽은 훤히 트여 있네요. 앞에 있는 마치 야산처럼 보이는 곳은 군부대 시설인데요. 행정 관련 시설로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시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려 햇볕을 볼 수 없는데요. 맑은 날엔 하루 종일 햇볕이 가득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토지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라보는 중이고요. 주변엔 준고급 전원주택들이 몇 채 보이네요. 저쪽 방향이 시내 도심 방향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 전원주택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 지하에는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통과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근 1, 2년 사이에 신축된 대여섯 채의 전원주택들이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네요. 좀 전 사진으로 보신 토지가 이 토지죠? 동영상으로 토지 주변의 풍경과 토지를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토지가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서 있고요. 서쪽엔 지대가 낮은 논이 있네요. 충주 도심과 대로로부터 이 도로를 통해 진입을 했고요. 토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북쪽 방향의 풍경입니다. 토지 동쪽편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토지 경계의 둑을 따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둑 아래로 토지의 경사면이 보이실 텐데요. 경사면 아래 끝선이 아무래도 토지의 경계일 듯 싶죠. 토지의 라인이 길어서 경사면으로 인한 토지의 면적 손실이 꽤 있을 듯해 보이는데요. 그것을 핑계삼아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절충을 해봐야 할 듯 싶네요. 여기가 토지의 남서쪽 끝 경계의 꼭지점이고요. 이쪽은 동쪽 방향이 되겠네요. 토지의 동쪽편으로 최근에 신축된 것으로 보여지는 전원주택들이 몇 채 보입니다. 여기가 토지의 남동쪽 끝 꼭지점이고요. 꼭지점에서 바라다 보이는 북서쪽 방향의 모습입니다.
화면상으로는 도로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이는데요. 약 43m이고요. 가로는 약 22m입니다. 이제 걸어온 길을 되돌아 나가는 중인데요. 토지의 정남쪽 끝지점에서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볼까요? 어떠신가요? 느낌 편안하시죠?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 15분 거리의 전원주택지이고요. 브리핑 후 이곳까지 찾아오시는 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심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한 아늑하고 편안한 시골 마을이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도로는 6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형은 준직사각 평지이고요. 면적은 291평입니다.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12만 1천원, 평당 매매가는 45만원, 공정 매매가는 1억 3천만원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햇빛 가득한 정남향의 전원주택 신축에 최적합한 전원주택지입니다. 현재 인근엔 준고급형의 전원주택들로 작은 전원마을이 형성 중이고요. 전기는 물론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관의 인프라가 전원주택지 앞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커다란 건물은 충주시청이고요. 왼쪽 옆으로 시의회 건물이 보이네요. 저는 지금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를 촬영하러 가는 길이고요. 전원주택 용지까지 가는 길을 여러분께 안내 드릴 겸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 겸 영상을 촬영 중입니다. 이제 충주 최고의 아파트로 통하는 센트럴 프로지오 앞 사거리를 통과하는 중인데요. 하늘이 잔뜩 흐린 것이 어쩐지 눈이 내릴 것만 같은데 촬영 중에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지금 흐르는 음악은 리스트의 헝가리안 랩소디인데요. 오늘같이 먹구름 낀 흐린 날씨엔 이 음악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선곡을 해봤습니다. 이제 7분만 더 가면 되거든요. 헝가리안 랩소디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드라이빙하는 걸로 하시죠. 이 도로는 충주의 목행동과 용탄산업단지 그리고 충주호로 향하는 대로입니다. 승용차로 3분만 더 진행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공장이 한창 신축 중인 용탄공단에 닿고요. 7분 정도 더 진행하면 충주호 청풍호의 끝지점이자 시작지점인 수문에 닿습니다. 이 도로가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들과 업무용 차량들로 꽤 붐비는 도로인데요. 오늘은 휴일이라 그런지 차량 소통량이 좀 덜하네요. 이 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2km 우측 전방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신축 중이랍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충주 공장은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사가 충주로 이전하는 것이고요. 2만 9천여평의 공장 부지에 건축면적 1만 2천여평, 연면적 1만 5천여평 규모로 충주권 최대의 공장인데요. 내년 22년 5월에 완공을 예정으로 작년 20년 7월에 착공식을 진행했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로 인한 충주시의 엄청난 발전과 상당한 경기 상승을 온 시민이 기대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그럴 조짐이 상당히 눈에 띄는 중입니다. 좀 전 충주시의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시장을 지났고요. 지금 통과하는 도로의 좌측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한라비발디인데요. 동에 따라 남한강이 조망되기도 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터미널과 충주역 방향이고요. 우회전을 하면 제천과 원주로 이어지는 대로가 연결됩니다. 앞에 하늘색 페인트의 거대한 구조물이 보이시죠? 언뜻 봐도 한강철교 못지않게 위풍당당한데요. 경기도 수서와 연결되어 이천과 여주, 그리고 충주로 통과하여 문경에 이르는 중부 내륙선의 철교이고요. 올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랍니다.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 충주로부터 서울까지 기찻길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두어 시간은 잡아야 할 듯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겠어요? 이제 좌측으로 남한강, 우측으로 목행동을 통과 중인데요. 요 앞 목행대교로부터 오른쪽 상류로 7km를 올라가면 충주호, 충주댐, 수문이 나오고요. 목행대교를 건너면 충주시의 가장 아름다운 면단이 동양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도로로 3분을 더 진행하면 안중평택에서 제천이 중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동충주 IC가 있고요. 목행대교로부터 승용차로 30여 분을 가지근 달리면 원주와 제천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2km를 진행하면 제19 전투비행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지는 비행기의 소음과는 아무런 상관 없습니다. 직진을 하면 동충주 IC와 원주 제천 방향인데 저는 우회전을 했고요. 이곳은 충주시 동양면 용규리와 대전리가 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2분만 더 가면 목적지에 닿겠네요. 조금만 더 가시죠. 저 앞 오른쪽에 길쭉한 건물이 대미초등학교 건물이고요. 그 뒤편에
중원중 학교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PPL 드리면 요 앞 대미순대가 나름 맛집이라 하네요. 이 동네 지나실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러서 드셔보시고요. 오늘이 소개 전원주택지에 딱 단 하나 흠이 있다면 지금 통과하는 도로가 좀 좁다는 것인데요. 시골도로가 뭐 다 요만하지. 이만하면 뭐 되었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 마을엔 하루 종일 햇볕 가득한 따스함 때문인지 아님 동네가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고급스런 전원주택들이 제법 많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다 와갔네요.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암튼 요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